어느 날 만화빵이라는 구독자분께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프로포즈 영상을 제 영상 마지막에 넣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프로포즈 영상을 끼워 팔게 할 순 없다. 차라리 그냥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했죠. 돈은 안 받고요. 다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 영상을 제 맘대로 지지고 볶고 편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38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한 커플의 순수한 프로포즈 영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인 겁니다. 극악한 악플러들과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넘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튜브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영상도 그에 걸맞는 임팩트,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화빵님은 수락하셨습니다. 저는 보락보락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쥐락벼락해서 울그락불그락 강력하게 만들어 피도 눈물도 없는 유튜브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원본 영상을 보면서 매정하게 문제점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귀여워 집안의 제일 작고 귀여운 송에게 내가 프로포즈 안 할 줄 알았지?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순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프로포즈를 계획하게 됐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보인 무릎이 엄청 크다고 놀랐던 때가 너와의 첫 시작이었지. 몸집도 작고 키도 작은 너는 두 살 많았지만 꼬불꼬불 라면 머리를 하고 있던 너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설레는 모습이야. 그렇게 우린 벌써 만난 지 3년이 다 됐어.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는 재미있는 작품을 찾거나 알게 되면 혼자 안 보고 참았다가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 방에 노란 조명을 켜두고 침대 근처 손 닿는 곳에 간식거리를 쌓아두고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잖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너에게 항상 마음의 평화가 되어주고 싶어.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모두 반짝거리는 날들이었고 너와 나와 함께한 시간이 빛나는 날이길 바라며 그런 날들 속에 내가 스며있길 바란다. 사랑하는 지영아, 결혼해줄래? 작고 귀여워 집안의 젤루다가 조그맣고 귀염뽀짝한 똥에게 내가 프로포즈 안 할 줄 알았지롱. 순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프로포즈 할 겁니다. 박수! 네,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보인 무릎이 엄청 크다고 놀랐던 때가 너와의 첫 시작이었지. 꼬불꼬불 라면 머리를 하고 있던 너의 모습. 참고로 한국은 1인당 라면 소비를 세계 1위입니다. 재밌는 작품을 찾거나 달거나 알게 되면 혼자 안 보고 장보고 참았다가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 방금으로 조명 켜고 침대 근처 손 닿는 곳 간식거리 쌓아두고 노트북으로 하나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잖아. 고민 많은 내게 나는 평화 돼줄래. 마치 돼지 불백 너와 함께 시간 모두 반짝 마치 호두 반찬 빛나는 날이기를 마치 밥이 기름 내가 스며있길 마치 고구마 튀김 국물 찍기. 사랑하는 지영아, 결혼해줘 제발. 비록 이미 순서는 엉망진창 되었지만 자꾸 귀여운 너에게 정말 진짜 하고픈 말 내 무릎이 크다는 엉뚱한 말로 시작한 우리 벌써 3년인데 여전히 난 내게 설레. 영화, 드라마 좋은 거 찾아도 참아서 너와 둘이 와 노란 조명 가진 노트북 우리 밤 너의 마음속 고민 생각 모두 내가 다 흔적 없게 한다. 나는 내게 평화가 돼주고 싶어. 반짝 빛나는 너의 매일에 내가 스며있길 바래. 사랑하는 지영아, 결혼해줄래?